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여러분, 드디어 이 영화가 우리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작품이죠. 안중근 의사의 생애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화 영웅의 배우 정성화 씨, 윤재균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업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두 분 출연 소식 듣고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1632님이 정성화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봐요. 와. 제가 지금 30살인데 20살에 영웅 뮤지컬을 봤어요. 두 번이나 봤답니다. 근데 이번에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러 가려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보러 오세요. 꼭 보러 오세요. 네. 이렇게 공연 보신 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공연을 한 14년 정도 했었으니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보신 분들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되실 겁니다. 우와. 네. 4933님이 우와, 쌍천만 감독님, 윤재균 감독님이 드디어 시네타운에 행차를 하셨다고. 오늘 어떻게 보이는 라디오 하는데 메이크업을 혹시 정성화 선배님처럼 뭔가 하셨나요? 아니, 저는 안 했어요. 그래도 안경을 끼고 나오셨어요. 감독님은 메이크업 안 해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네, 그러니까. 아하. 국제시장 그리고 해운대로 쌍천만을 하셨죠. 그렇죠. 네. 영규님이요. 성화 씨 지난번에 영화 영웅 개봉하면 온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네. 지키셨군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미세스 타우파이어 네. 홍보차 여기 왔었는데 9월에 예. 그때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네. 영웅 개봉하면 오겠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뮤지컬도 너무 재미있었어서 뭔가 한국판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미세스 타우파이어. 네. 아, 그러면 좋을 영화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빨래라는 뮤지컬도 맞아요. 너무 영화로 좋죠.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고. 아, 진짜요. 그다음에 기쁜들이 젊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뮤지컬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것도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킹키부츠도 그렇고. 맞아요. 네. 너무 많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공이오님이 네. 얼마 전에 정성화 씨를 예능에서 봤대요. 공연 전에 연습 루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싶었다고. 어떻게 하셨길래? 네, 그 제가 지금 연습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긴장을 많이 해서 긴장 안 하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연습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톡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연습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게 이제 루틴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다뤄졌는데 네.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네. 정성화 씨도 긴장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네, 제가 영웅 지금 한 9시즌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긴장돼요. 그 공연할 때는. 영화를 찍으시면서도. 영화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진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영화는 또 한 번 더 갈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뮤지컬은 바로 앞에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못하면 관객 여러분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와닿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연습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실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4836님이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 진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윤재균 감독님 예전에 영화는 감독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진짜 공감합니다. 실제 감독님과 가장 가까운 영화는 뭐냐고? 저는 뭐 원래 성격이 그냥 진짜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영화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이번 영웅 같은 작품도 많은 또 관객분들이 그냥 무거울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 안에 재미있는 유머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웅을 꼽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분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영웅 영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착하고 냉철한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감독님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현장에서 사람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배우들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안 맞추면 아주 착하게 계속해서 다시 시켜요. 하지만 굉장히 영화가 또 따뜻했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더 하자. 13번, 14번. 그러면 또 하자. 예, 네, 그러면 할 수 있죠. 예, 우린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는데니까. 네. 아이고.
3521님이요. 정성화 배우님 인별그램 팔로워래요. 셀카에 활짝 웃는 그 미소가 너무 좋다고. 네. 셀카 어떻게 찍는 거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 저 셀카 잘 안 찍는데. 예, 어쨌든 뭐 저는 그게 있어요. 밑에서 찍으면 이게 네. 굉장히 뚱뚱하게 나오거든요. 아, 왜 다 그렇죠. 예, 위에서 찍어요 이렇게. 네. 위에서? 머리 위에서. 많이 위에서. 야,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잘 나와요. 아, 그럼요. 예, 딱히 애플 어플리케이션 안 써도 네, 잘 나옵니다. 그렇게 찍으신다고. 종우님이요. 윤창균 감독님이 영화계에 데뷔한 사연도 독특하시더라고요. 원래 광고회사 다니시다가 IMF로 무급 휴직을 받아서 뭘 할까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사실이냐고. 근데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광고회사를 다닐 때 또 동기가 간신이랑 허스토리로 만든 민규동 감독님이라고. 네. 제가 그 약간 잘못 알려져 있는 거는 광고에서 네. 카피라이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전공이 경제학과라 가지고 원래 전략기획팀에서 5년 동안 4년 동안 있었어요. 전략기획팀에서 네, 거기 다니다가 이제 IMF 무급휴직 때 한 달간 그 무급휴직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못 살았어요. 제가 결혼을 98년 4월 달에 했는데 98년 8월 달에 한 달간 무급휴직이 돼가지고 그 직장인들한테 한 달간 휴가라는 거는 평생에 못 오는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있었으면 막 해외여행 가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니까 시나리오라는 거를 한번 써봤었는데 예, 그게 당선이 됐고 그래서 영화 작가로 데뷔를 해서 또 두 번째 쓴 작품이 두사불체였는데 그거로 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감독 데뷔를 한 것 같아요. 그 휴가가 없었으면 진짜 그렇죠. 어쩔 예. 뻔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생은 이제 세옹지마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슷한 게 뭐 그 세옹지마의 뜻이 인생의 길, 흉, 화, 복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때도 있고 또 기회가 위기가 될 때도 있으니까 뭐 살아보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잘 나간다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3396님이 정성환님은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작품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이름 다 외우고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화 영웅 때도 그러셨냐고. 아, 영화 영웅 때요? 네. 영화 영웅 때는 하면서 외웠던 것 같고요. 어차피 배우들은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그 뭐 단지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배우들이 다 제가 아는 배우들이에요. 다 뮤지컬 배우들이거든요. 그렇구나요. 이미 친한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이름은 다 외웠는데 이번에 공연도 하거든요. 21일 날 개봉하면서 뮤지컬 영웅이 또 개막도 해요. 같이. 네. 근데 그 작품이 뭐가 있냐면 무대 위에 커튼콜하는 인원이 45명. 군중이 많으니까.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외우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지금 한상불 친구도 외우는데 아직도 그래도. 외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미리 외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찍으면 뭐 루틴 같은 거 찍으면 근데 거기서 뭐 미리 뭐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간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담감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힘들었어요. 아주. 아유 네.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4293님이 영화 영웅 개봉 기다리느라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었는데 두 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더 보고 싶다고 못 기다리겠다고. 네. 아, 정말 시사회를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이건 영화에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바타 같이 하지만 네.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영화가 더 잘 돼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도 그러시고요. 네. 모든 그 영화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까지는 그 영화관에 많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시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가 좋은 영화들이 이제 개봉함으로써 많은 여러분들이 좀 극장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거보다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영화 영웅 12월 21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화 씨가 영화 영웅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줄거리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 1년, 1년의 과정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처음에 그 하얼빈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를 그린 영화인데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개막했던 뮤지컬 영웅의 동명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뭐 극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뮤지컬 영화가 맞고요. 네.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뮤지컬 영화들은 다 조금 어색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래가 나오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많은 배우들이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네. 아 정말 영화를 보는데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정말 박수 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그 시사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본 관에서는 노래가 끝나면 박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박수 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기자 언론 시사회라 좀 얌전히 보셔서 네. 저는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다 같이 막 그런 관에서 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분이지만 또 정성화 씨에겐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영웅 속에서 안중근 의사님을 연기하셨는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네, 뭐 안중근 의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으실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어린 아이부터 이제 늙은 어르신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딱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 안에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이분의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사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농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웃기도 잘 웃고 이런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같은 인물이다. 예,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아 정말 영화를 보면 정말 어리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더 좋았습니다. 윤재균 감독님께서는요. 2014년에 뮤지컬 영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뮤지컬을 보게 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2012년도에 네. 개봉을 했을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성화 씨가 조연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감독님하고 저랑 뭐 스태프 몇 분이 가서 이제 봤는데 예, 공연을 보고 예, 오열을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는 뮤지컬 영웅을 꼭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네. 어떤 곡이죠? 아 이게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네. 진짜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투를 하면서도 많은 동지들을 잃기도 했지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일본군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안중근 의사가 조국이 무엇입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내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일어나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겠다라는 그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의 제목은 영화 영웅의 영웅입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전부가 세상에 태어나 그 뜻을 품었으니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윤재균이 사랑하고 배우 정성화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숙님이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딸이 한 달 전부터 영웅 개봉하면 꼭 봐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개봉 너무 기다리고 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네. 아, 효선님이 갓 돌된 애기 엄마인데 영웅 개봉하는 날 자유부인해야 한다고 남편한테 11월부터 말했다고. 어, 예. 어, 현명하시네요. 네. 예, 오래전에 얘기하셔도. 또 보시고 가시면 또 남편분도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선영님이 정성화님 포스터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안중근 그 자체라고. 네, 그만큼 우리나라 그 분장 기술이 네.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도 빼고 네. 물론 이제 그 포토그래프 분의 이제 뭐 요구에 맞춰서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한 거는 정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정말 만들어 주신 분이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천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네. 겸손하십니다. 제가 진짜 이 영화를 보고 찾아봤잖아요. 네. 안중근 씨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역시 이러면서 또 봤습니다. 아 특히 그 수염이. 네. 이게 가운데가 없고, 어 맞아요. 양옆으로 쭉 뻗어 있는 수염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일일이 다 붙였는데,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제가 이제 머리 숱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이제 좀 더 붙여가지고 이제 안중근 의사님처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짧고, 네. 굉장히 젊은 나이셨더라고요. 네. 자 정성화 씨는 아 감독님께서요 영웅에서 정성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배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정성화 씨가 거절을 하면 집에 가서 무릎이라도 찾아가서 꿇으려고 하셨다고 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뮤지컬 영웅 공연이 워낙 그 유명한 공연이다 보니까 네. 그 공연을 보신 분이 영화 영웅을 봤을 때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또 K무비,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영화 영웅이 세계 시장에 내놔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영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라이브 방식을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배우분들의 어떤 네임 밸류나 티켓 파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정성화의 뮤지컬 공연 영웅을 보신 분들이 영화 영웅을 봤을 때 과연 정성화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만약에 거절을 하셨다고 하면 어떡하든지 집까지 찾아가서라도 꼭 같이 해서 하자고 아마 진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냉철하신 분이신데 네.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거절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부담이 네, 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 네. 저는 그 영화 필모로 보면 네. 제가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조연이나 아니 이제 약간 비중 있는 악역이나 뭐 이런 식으로만 했었지 작품을 이끌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 영화 배우라면 그 롤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저 죄송합니다. 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게 아니고 저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네, 그런 건 있어요. 감독님이 그 시켜주셨을 때 네. 정말 이게 목숨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가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이 그 영화를 잘 못하면 14년간의 제 그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뮤지컬을 공연해 오신 여러분들께도 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소개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이 책임감과 무게감이 눌러오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냥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네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됐는데 살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86kg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빼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너를 안중근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빼야 된다. 그래서 계속 뺐어요. 단 3개월 만에 빼셨다고요? 그 3개월 그 말씀을 들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한 3개월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공연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공연 중에 빼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네. 근데 그 3개월 동안에도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첫 촬영 때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72kg이더라고요. 많이 빼셨네요. 네네네. 오. 그래서 중간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첫 장면부터 정말 울컥합니다. 정말 네. 그 막 핏대 어린 얼굴로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시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정성화 씨는 뮤지컬을 통해서 그렇게 약 14년 동안 안중근 의사를 연기를 하셨는데 근데 뮤지컬하고 또 영화 연기는 톤부터 다르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발성법까지 새로 익히셨다고요. 아, 그러니까 뮤지컬은 작은 소리도 크게 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다 들려야 하니까. 다 들려야 하니까. 예. 물론 아무리 그 마이크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법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에서만큼은 또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재앙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똑같은 소리인데 세세하게 속삭이면서 노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했어요. 예, 네, 혼자서.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현장에서는 13번, 14번 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정성화 씨니까 할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는데 아까 또 3개월 만에 14kg를 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빼셨냐는 질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네. 그 절실하잖아요. 네. 그럼 빠져요. 입맛도 없어지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오늘은 두부를 먹었다 그러면 두부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살 빼는 데는 숏컷이 없어요. 그냥 빨리 빼는 데는 천천히 건강하게 빼는 데는 숏컷이 좀 있긴 한데 빨리 빼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셨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빼면 됩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고. 아 근데 또 노래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 되는군요. 근데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감독님들 그걸 알아봐 주시고 우리 모두 정말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맞아요, 예, 정말 찍었어요. 그 어리 또 민중들 노래하실 때도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네. 간절한 마음들로 참여하시는지가 느껴졌어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욕심이 있었던 게 맨 마지막에 장부가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고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첫날 찍는데 이제 13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오케이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한참 있다가 감독님이 성화야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는데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한번 다시 찍지 않을래?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촬영이 끝나고 살짝 네. 다시 쪘어요. 그걸 빨리 다시 빼가지고 네. 찍었어요. 그러더니 오케이 이거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나 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네. 72kg가 78kg가 된 거예요. 근데 또 한참 지나서 한 1년 지났나요 우리? 1년 지나서 우리가 편집을 하고 CG를 하고 뭐 이렇게 믹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성화야 한 번만 더 찍지 않을래? 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 찍습니까? 2주 후다. 78kg인데요? 네. 네. 그래 알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6kg를 한꺼번에 빼서 2주 동안. 이쯤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왜 다시 또 찍으셨던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운명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그 영웅이 2020년 8월 달에 개봉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봉을 못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이 후반 작업의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 작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완성도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더 완성도를 더 이렇게 계속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예. 코로나가 잘못했네요. 네. 근데 결국 영화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재촬영이 정말 주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그때부터 소문을 들었었어요. 영화가 네. 너무 잘 나왔다. 네. 개봉 시기만 보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거의 2년 내내 더 길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아주 큰 부담감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아직 편집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영화 너무 잘 너무 나왔기 잘 때문에 소문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네. 한두 번은 기분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네. 그런 소문을 들으셨는데 저는 2년 넘게 들었죠. 근데 들으시고 봤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를 너무너무 하고 봤어요.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도 전 첫 장면부터 울컥했고 소름이 끼쳤고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레미제라블보다 더 뭔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공연을 보셨던 분들도 저희 남편도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 노래에 대해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 노래에 대해서 어땠냐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더 기대를 하게 되고 정말. 지금 박하선 씨의 그 말씀 때문에 예매율이 한 30% 올랐어요. 이건 정말 봐야 합니다. 네. 이건 정말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재밌습니다. 이러고 네. 넘어가거든요. 네. 네. 아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심입니다. 네. 6315님이요 감독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 잘하는 배우를 수소문하다가 김고은 씨를 추천받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정성화 씨는 이 기사 봤습니다. 또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 부르는 걸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저는 이 짤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김고은 씨 노래 잘하는 짤들을. 근데 정말 이번 영화에서 미쳤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김고은 씨의 그 짤마저 보지 못하고 갔던 사람이라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너무 잘하는데. 노래방 가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두 손을 모았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감정이 너무 담겨 있잖아요. 예, 노래. 그것도 그렇고 노래적인 테크닉도 너무 훌륭해요. 맞아요. 예, 아마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화를 봤는데 돋습니다. 팬이 됐어요. 더. 네네. 네. 김고은 씨가 영웅에서 조선의 마지막 궁녀이자 독립군의 정보원 서리 역을 맡았죠. 아까 제가 레미제라블 같이 느꼈던 장면이 이 김고은 씨가 나오는 장면 때 그런 걸 굉장히 느꼈어요. 되게 여기가 헐리우드 같더라고요. 감독님은 근데 김고은 씨를 만나서 처음 역할을 제안할 때 엄청 떠졌다고요. 감독님도 떠시는군요. 그렇죠. 캐스팅을 할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영웅을 한 이유는 목표가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뮤지컬 공연을 보신 분이 절대 실망해서도 안 되고 전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되려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이 있는 배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안중근 역할에는 정성화 씨 외엔 대안이 없었고 설이라는 역할도 진짜 연기를 잘하면서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배우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김고은 씨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무조건 캐스팅을 김고은 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커서 어떻게든지 처음 뵀을 때 그 제 진심, 제 진정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그런지 김고은 씨가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또 촬영을 하셨다는 또 인터뷰도 봤습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김고은 씨의 그 노래 우리 한번 듣고 갈게요.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요 라는 곡이고요. 영화 영웅에 나오는 곡인데 우리 윤재균 감독님이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선주님이 와 소름이 쫙. 승현님이 헐 저 애들 옷 정리 중인데 왜 눈물이 나냐고.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설이라는 역할은 실제 임무 그 존재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네.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뮤지컬 영웅 할 때부터 네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조선시대 마지막 궁녀 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아주 그 이 영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 아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지금도 너무 좋았지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칠이팔님이 영웅의 감초 같은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남은희 선생님이 조재윤 씨, 배정남 씨, 박진주 씨, 이현우 씨까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박진주 씨는 감독님께서 역할 이름을 진주라고 정해두고 시나리오를 작업할 정도였다고. 아 너무 감동해서 또 울었다고 진주 씨는. 진짜 극중 이름이 진주였어요. 네. 그 사실 영웅의 캐스팅은 옆에 계시는 정성화 씨뿐만 아니라 진짜 조연 조단역 한 분까지도 간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박진주 씨를 왜 캐스팅을 했었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 정말 연기를 잘하면서 가창력이 뛰어난 노래를 잘하는 배우가
누가 있냐고 매니지먼트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한테 다 여쭤봤을 때 딱 두 명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김공과 박진주였어요. 맞아요. 예. 너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 박진주 씨도 무조건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시나리오에 진주라고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이제 전해드렸죠. 아, 네. 너무 좋았겠어요. 우리 진주 씨도. 또 남은희 선생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선배님이 이렇게 대사를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와, 어머니 연기 정말 잊을 수가 없었죠.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도 선생님의 연기만 봐도 눈물이 나셨다고요. 그렇죠.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남은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솔로 노래 한 곡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실력적으로 보면 남은희 선생님이 영화 영웅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교적으로 예, 노래 실력은 제일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음정, 박자, 목소리도 갈라지고 다 예, 제대로 맞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감정 그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어떤 곡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곡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성화 씨도 또 고은 씨도 진주 씨도 과연 노래란 게 무엇인가 좋은 노래란 게 무엇인가 이걸 저 역시도 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아주 신기한 예, 경험을 한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벌써 끝인사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신드타운 혜영님이요. 초등학교 1학년도 볼 수 있냐고 저희 딸이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인물책 자주 보고 좋아한다고 영웅 TV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고 안중근 의사 영화라니까 너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2세 관람과인데 이제 부모님 동반하면 볼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몇 장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살짝 가려주시면 그래도 뭐 스토리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영웅 12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관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를 만날 관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영화를 처음에 그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조연을 했던 사람이 주연으로 괜찮을까? 두 번째 뮤지컬 영화인데 괜찮을까? 그 두 가지가 여러분께 장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부디 영화 영웅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아이고 너무 충분하십니다. 네. 아, 저는 정말 처음 본 뮤지컬에서 울었었는데 정말 아유 충분하시고요. 또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영화 영웅은 예, 저뿐만이 아니라 또 옆에 계시는 성화 씨, 또 많은 배우분들, 또 뒤에서 수많은 우리 스태프분들이 예,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예, 진짜 전 세계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자. 절대 쉬운 길은 가지 말자.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의 예, 또 응원과 예, 격려 또 사랑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